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자, 이번 시간에는 수난울 피트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난울 피트라라고 하면은 창조 본성과 관련된 전통 이런 뜻입니다. 피트라 그러면은 창조 본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창조된 본성 그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때 본성을 인간에게 심어주셨고 그 본성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창조 본성은 이슬람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피트라고요. 또 다른 피트라는 하디스에 의하면은 다섯 가지 창조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었지. 책 252페이지에 나와 있죠. 할례를 하고요. 음모를 제거하고, 그리고 콧수염을 깎고, 손발톱을 깎고, 겨드랑이 털을 뽑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저희 그 무슬림의 위생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창조 본성이고, 이러한 다섯 가지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저희들은 창조된 본성 그대로의 모습대로 내면과 외면이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그 창조 본성은 할례입니다. 할례. 아랍어로는 히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례는 남성들에게 권장이 되죠. 할례라고 그런 것은 할례라고 하면 이제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한국 사람들도 이제 어렸을 적에 한국 남성들은 포경 수술을 하는데 이제 위생적으로 그것이 아주 커다란 효과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이제 포경 수술을 함으로써 할례를 하고요. 여성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례를 하는 모습이 뉴스에 전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할례를 할 때는 최소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장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통을 유발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례를 하는 것은 이슬람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일은 편견에 불과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음모 제거입니다. 음모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기 주위에 난 털인데 그 이제 어린아이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부드러운 털이 아니고 이제 거친 털이 바로 음모에 해당되고요. 그 음모는 면도기를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 수난울 피트라를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콧수염을 깎는 것인데 제 얼굴을 보시면 이게 콧수염이 있는데 길지는 않고 짧죠. 이렇게 콧수염을 짧게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턱수염, 콧수염은 짧게, 턱수염은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그것이 저희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무슬림은 이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턱수염은 다 깎고 면도를 하고 콧수염은 이렇게 길게 더부룩하게 기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슬람에 반대되는 모습이고 어찌 보면은 순나 그 예언자의 전통에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 왜 이렇게 턱수염 기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르냐? 이거는 그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조 본성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자, 만원짜리 한번 펼쳐보세요. 만원짜리에 새겨진 대왕이라는 분이 수염을 기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집회에 있는 남성들 모두 수염 기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기르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진 거는 이제 일본이 단발령을 실시하고 나서부터죠.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수염을 길러왔던 것이죠. 네, 또 다른 그런 순환을 피트라는 손발톱을 깎는 것입니다. 손발톱을 깎음으로써 이제 그 사이에 오물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겨드랑이 털을 뽑기. 겨드랑이 털 뽑기라는 거는
어렸을 적부터 겨드랑이 털을 뽑아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겨드랑이 털을 뽑아온 사람들은 그 겨드랑이 털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뽑는 데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같이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겨드랑이 털이 이렇게 두껍고 거칠기 때문에 뽑으면은 너무 아프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면도기로 면도함으로써 이렇게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 올 핏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순환 올 핏더라를 함으로써 우리가 창조 본성 그대로를 지킨다고 하는데, 뭐 비무슬림이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없는 사항이 아니냐,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냥 주어진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냐. 특히 음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 크게 기능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음모를 저희는 제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무슬림과 저희들이 구분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음모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깎는지 안 깎는지 하나님께서 보심으로써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비무슬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음모나 그리고 겨드랑이 털은 깎음으로써 기생충이 그 안에 번식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면발이라고 해서 이가 음모에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병이 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겨드랑이 털을 깎음으로써 그 소위 그 암내 있죠. 땀을 흘림으로써 이제 풍겨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자, 그 암내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면은 이제 겨드랑이 털을 깎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겨드 털에 그 뭐지 땀이 아예 안 나오도록 그런 수술을 하는데, 그런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해주는 방식대로 매주 이렇게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은 그 냄새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털에서 기생하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나는 그런 냄새거든요. 그래서 털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런 기생충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암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음모를 제거하고, 그리고 겨드랑이 털을 제거함으로써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기생충이 혹은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번식처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모를 제거를 할 때, 그 소위 유행하는 몇년 전에 유행했던 그 브라질리안 왁싱 같은 걸할 필요 없어요. 브라질리안 왁싱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왁스를 통해서 털을 다 뽑는 것인데, 아주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하면은 피도 많이 나고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한번다 이렇게 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에서는 면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털을 짧게, 아주 짧게 관리하는 것이고, 매주 금요일 날 금요일이 될때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겨드랑이 털과 음모를 제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 털은 하디스에 제시되어 있듯이 40일이 최대 한그 40일을 최대 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털을 깎고 나서 4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털을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털을 깎는 건 이제 매주 깎는 것이 이제 가장 권장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샤워를 하고 털을 제거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이제 향수를 바르고 크림과 로션을 바름으로써 자기 자신을 매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그것이 이제 무슬림의 경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 올 피트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 12장, 서문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많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루었지만 다루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슬람에 관한 지식은 정말 바다와 같아서
무진장하고 끝없는 것이 이슬람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강의를 다 들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받은 지식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쁨을 받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다 듣고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지식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지금 한국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만약에 영어를 잘 하시면은 islamqa.info islamqa.info로 들어가시면은 영어로 혹은 아랍어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아랍어 웹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이제 파트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네이버 카페에 무민 무미나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 올려진 글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 이 책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챗 이슬람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무슬림 선배, 한국 선배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챗 이슬람 online.org/ko 이렇게 하시면은 선배 한국 무슬림들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요. 이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고 그 지식을 통해서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모두가 피르다우스 즉 가장 높은 가장 훌륭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무슬림으로 임종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자, 현세에서 저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세에서 천국에서 같이 봅시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